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편하게 연락 주시면 됩니다. 서울 전화 2128-2610번, 서울 전화 2128-2610번으로 전화나 또 문자 메시지 통해서 궁금한 점 편하게 남겨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저희 또 다음 부동산 가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만나볼 그 마지막 부동산인데요. 어떤 부동산인지 화면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이규민 사님이 선정해 주신 부동산 네트워크. 경기도 평택시 오성면 단거리에 위치한 토지입니다. 소개해드리는 평택시 오성면 단거리 토지의 위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토지는 인광지구, 송담 및 편화지구와 더불어 평택항의 배후 신도시로 각광받고 있는 화양지구에 인접해 있는데요. 자, 이사님, 평택시의 도시 교통망도 우수하죠? 네, 맞습니다. 평택은 수도권과 수도권 이남을 잇는 교통의 중심지로 경부고속도로, 서해안고속도로가 모두 지나고 있고요. 거기에다 평택제천고속도로 등 도로망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는 수도권 핵심 자원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최근 평택의 부동산 상승세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미군부대 이전뿐만 아니라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등 대규모 산업단지가 조성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고덕국제신도시까지 더해지면서 인구는 더욱 급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양한 개발의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되는 평택시 오성면 단거리의 토지입니다. 네, 다시 평택으로 왔습니다. 평택의 여기는요, 오성면 단거리의 토지라고 하거든요. 자, 어떤 곳인지 지금부터 살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개요 정보부터 좀 그려볼까요? 네, 뭐 평택하면은 지금 뭐 공사의 도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산업단지라든가 도심 속에 철도, 뭐 도로망들이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곳이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여기에 위치한 토지 또한 뭐 역공사가 한참 진행 중인 그런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평택시 오성면 단거리에 있는 토지입니다. 위치는 포승 평택선 창내역에서 굉장히 가까운 500m 안쪽 거리에 있는 그런 위치에 있고요. 전체 면적은 약 한 605평 중에 300평 정도의 규모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용도는 지금 현재는 농림지역이고요. 답 지목은 답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예상 매매가는 300평 기준으로 3억 원을 말씀드립니다. 네, 그러면 토지의 특징도 살펴주시죠. 네, 토지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뭐 현재 지목은 답이기 때문에 지금은 뭐 내가 농사를 지어야 되나 이럴 정도로 그렇게 좀 의아해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주변을 살펴보시면 지금 이 창내 역공사가 굉장히 많이 진행되고 있고 안중역과 같이 내년에 개통될 예정이기 때문에 주변은 정말 공사 현장이라고 어떻게 이렇게 논농사가 지어질까 할 정도로 그런 특징들을 갖고 있습니다. 주변 도로를 좀 끼고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지금 농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거보다는 조금 미래의 모습을 보실 수 있는 그런 토지다라고 말씀드립니다. 포승 평택선의 창내역에서 500m 안쪽에 있는 그런 곳에 인접해져 있고요. 1호선 경부선이라든가 KTX, SRT 등의 다양한 철도 노선들이 평택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노선들과 인접해져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진행 중인 안중역과도 근접해져 있고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참 많이 이슈를 했죠. 몇 년 전에 굉장히 많은 이슈가 되었던 미군 팽성 안정리에 있는 미군 부대와도 뭐 평택 대교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있는 수요들까지도 같이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호재가 있는 곳에 인접해져 있는 그런 토지입니다. 자, 지금 살펴드리는 곳 오성면 단거리의 토지입니다. 일단 이곳 지금 살펴드리는 곳 농림지역 답으로 되어 있는 곳이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요. 평택포승선 창내역이 예정돼 있죠. 이곳에 인접해 있는 곳이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추가적인 입지 여건 그리고 호재까지도 더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더 이제 입지와 호재까지 더 설명을 해주시죠. 네, 지금 창내역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대로 평택 포승선에서 가까운 곳에 있는 그런 창내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역세권 토지로 변모할 곳이기 때문에 굉장히 기대할 만한 그런 곳이다라고 말씀드리기 때문에 추천을 하기 위해서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고도 국제 신도시라든가 지재역, 또 삼성, 평택 하면 떠오르는 것들이 있는데요. 그거는 동평택 쪽에 이미 이루어져서 도시계획들이 진전되어져 있고 안정화되는 그런 단계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서평택 같은 경우는 이제 한참 진행 중이고 안중역이 내년에 개통 예정에 있기 때문에 뭐 안중역세권 뭐 주변에 역세권 가능 지역 주변에 이미 뭐 개발 행위가 제한돼 3년 정도 개발 행위가 제한되었다라는 기사들을 간혹 보신 분들이 많이 계시다라고 말씀드리는데요. 바로 그 선과 연결되는 그런 창내역에 있는 그런 토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뭐 평택 같은 경우는 호재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사실 뭐 짧은 시간을 소개해드리기에는 좀 역부족이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호재가 포승 현덕 지구의 개발입니다. 포승과 현덕은 두 가지의 산단이다라고 말씀드리는데요. 포승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자동차 클러스트라 자동차 산업체다라고도 할 만큼 굉장히 큰 규모의 어떤 부지들이 조성되어졌고 이미 뭐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축구장 205개 정도의 규모라고 합니다. 축구장 205개 정도면 굉장히 넓다라고는 생각을 하시겠지만 어느 정도인지 감을 못 보실 텐데 차로 몇 바퀴를 돌아도 못 볼 만큼 굉장히 큰 규모의 자동차 클러스트가 조성되어져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자동차 박물관까지도 지금 짓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산업체와 관광이 같이 할 수 있고 또 물과 뭐 어떤 산단이 만나고 있기 때문에 관광으로서도 굉장히 훌륭한 그런 곳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현덕 같은 경우도 사실은 경제 자유지역이죠. 이곳에 뭐 상업과 또 유통이 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규모들이 만들어져 있고 민과 관이 같이 이루어지는 사업체로 규모가 굉장히 큰 곳이기 때문에 이곳에도 거주와 또 어떤 그 판매 시설이라든가 소비 시설들의 어떤 물자들을 만든다면은 연간 경제 효과가 굉장히 큰 곳이다라고 기대할 수 있는 그런 포승과 현덕의 어떤 산업 단지들이 개발 중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평택 하면은 사실은 지금 이쪽 창내역이라든가 안중역 기준으로 한다면 뭐 평택 항이라든가 평택 콕 개발들이 굉장히 많이 진행 중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평택 항 같은 경우는 지금은 국제 항만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2조 3천억 원 정도의 예산을 지금 확보하려고 하고 있고요. 뭐 2023년까지 2030년 정도까지는 수도권 뭐 사업 그 지원 안에서 국제적인 항만으로 거듭나겠다라는 어떤 결단이 또 도시계획에 이미 마련된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부도시설 같은 경우는 뭐 73석 정도가 추가되기 때문에 물류 관광 기능까지도 확대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여기에서 유발하는 경제 효과도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런 국제 항만이라든가 또 산업단지라든가 국제 여객선 부두 이외에도요. 평택 같은 경우는 뭐 두 가지 축으로 하는 평택시 철도망 개발 계획들이 굉장히 많이 활달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제일 먼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안중역의 개통이 이제 내년에 앞두고 있습니다. 안중역을 개통을 하면서 중간에 지선들이 들어간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평택 포승선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포승 국가 산단부터 지금에 있는 뭐 평택에 있는 안중리까지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그 산단과 또 그 미군 부대까지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역에 그러니까 지류지만 굉장히 축을 이루는 창내 같은 경우는 평택 서평택의 중심부이기 때문에 중심을 가로지르는 그런 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 역이 개통됐을 경우에는 역세권 개발 계획이 한 70만 평 정도가 구상되어져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사실 역이 들어가는데 역 근처가 도심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창내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평택의 안중리 같은 경우 4만 5천 명의 군무원들이 거주하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이미 안정화된 곳에 평택 대교를 놓아줘서 이곳으로 이어갈 수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하고요. 이런 대교라든가 차량 이동 외에도 어떻게 보면은 철도까지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만들어지는 그렇게 그 도심이 만들어지는 계획도 서져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오성 강변 뭐 뚝방길이라고 르네상스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좀 더 말씀드린 대로 뭐 평택에 있는 미군 기지 같은 경우는 이미 이주를 거의 완료해서 뭐 군무원까지 한 4만 5천 명 정도가 상주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른 인력까지 합한다면 한 20만 명 정도가 사실상에 이주를 했다. 평택의 인구수를 늘리는데 굉장히 많은 공헌들을 했는데요. 그런 분들이 사실 안중리에서만 어떤 소비를 하거나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이제는 뭐 중심이 되는 안중과 또 창내와 또 평택 항쪽으로도 그런 소비 인구층도 내부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여건들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평택 대교라든가 또 역을 만들어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주변을 꾸며줘서 르네상스 길을 만들고 또 거기에서 소비 패턴을 만든다면 창내역 같은 경우 사실은 이 르네상스 사업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그런 곳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평택의 개발 호재들 간추린 리스트가 지금 이 정도가 전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자, 호재들이 너무 많이 쏟아지고 있는 곳, 그래서 앞으로의 가치 상승이 더 확실시 되고 있는 곳이 평택이 아닐까 싶네요. 자, 평택시 오성면 단거리 위치한 토지 살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단거리 토지의 그 가격 전략까지도 마지막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사님, 단거리 토지 가격 전략 어떻습니까? 네, 앞으로 미래의 도시가 될 토지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굉장히 저평가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평택시 오서면 단거리의 토지입니다. 예상 매매가는 3억 원 정도를 생각하시면 되고요. 실투자 금액도 3억입니다. 지금 300평 기준이기 때문에 굉장히 저렴하게 책정되어 있는 그런 가격입니다.